우리 갈릴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. 기성 목사님처럼 짜랑짜랑하게 전 못합니다. 생긴 대로 합니다. 오늘 축성을 해준 분이 홍동근 목사님, 우리 고 김두환 장로님 사위요, 그 반주한 분은 딸이요. 세상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고 축하해 주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. 감사합니다. 예수원의 토리 신부라고 계셨죠? 그분이 밴쿠버 왔었을 때 절 보고 대접하라고 그래요. 그 대접하는 자리에서 제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목사님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랬더니 이분이 식사를 하다 말고 당신 왜 아직 은퇴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들었어요. 목사님 성경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?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다시 갈아끼는 겁니다. 아 그래가지고 난 밥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고 했습니다. 아,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날입니다. 세 아멘. 아, 그런데 제가 고인이 되신 서울 동신교회 김세진 목사님 은퇴식에 갔어요. 은퇴식에 가서 저는 그저 다들 인사들 하길래 목사님 축하합니다.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잡고 조 목사 이게 어디 축하할 일인마? 아 그래서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화장실로 도망가고 말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. 오늘 우리 오 목사님이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 이게 축하할 일인지 참 민망합니다. 그러나 축사를 해야 된다니까 몇 가지 하겠는데요. 첫째는 저와 함께 해주어서 정말 축하합니다. 오 목사를 만난 것이 한 33년쯤 되는 것 같아요. 그가 영락교회 한정진 목사님 기념사업회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영락교 자신학교에 가서 수련을 인도하는 그런 일로 해서 그곳에서 만났어요. 그 후에 장석교회에 와서 제가 섬기던 장석교회에 와서 헌신예배를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지 원래 이 사람이 고려파 출신이거든요. 그 김창인 목사님 밑에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.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아주 뿅 갔어요. 요새는 별로지만은 하여튼. 그 후에 제가 캐나다 왔어요. 그랬더니 이 양반이 런던으로, 토론토 런던으로 왔어요. 제가 밴쿠버로 왔어요. 또 밴쿠버에 여기 또 왔어요. 아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지냅니다. 제 대학에도 또 신학도 제 후배이긴 합니다만 선배인 것처럼 놉니다. 뭐 절대 후배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도 저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저하고 이렇게 놀아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나와 함께 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. 이제 같이 해봐야 아까 자꾸 홍 목사님 낚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낚시를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나는 낚시할 줄 몰라요. 목사님은 낚시 이거 잡는데 잡으면 내가 고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모님한테 마운틴 끌어달라고 갖다 줍니다. 갖다 주고 와서 또
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번 떡 잡습니다. 그러면 또 갖다 주는 일, 결국 앞으로도 그거밖에 할 일이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데리고 놀아줄 것 같아서 축하합니다. 그리고 오 목사님은 오직 한 길을 걸었어요. 이 사람 다재다능해요. 못하는 게 없어요. 특별히 만화, 이 뭐 그림 그리는 건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축축축축 그려보면 대단한 작품이 나와요. 그래서 한때는 사실이 목회 길에 섰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만화 좀 하자고 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오직 원웨이 한 길로 걸어왔어요.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뭐 요새 목회하는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 저렇게 이렇게 많이 자기도 못하는 거 입내내면서 흉내나면서 하는 사람들 들어있잖아요. 근데 이분은 오직 전통적인 목회, 말씀과 기도와 신방 꼭 그대로 했어요. 하여튼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. 아무튼 그런 점에서 제가 오직 한 길, 오직 한 방법으로 목회 오신 데 대해서 축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오 목사님은 아주 내려놓은 목회를 했어요. 큰 목회에서 작은 목회로 계속 내려놓는 목회를 했어요. 그는 어떻게 목회를 해서 성공할까? 어떻게 목회를 해서 이름을 낼까? 어떻게 목회를 해서 명예를 얻을까? 권력을 얻을까? 그따위 생각 한 일이 없습니다. 그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.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축하하는 것은 자식 둘 낳았는데 캐로나라 이름하는 자식 있고 에버스포드라 하는 미안하지만 자식과 같은 이 교회를 낳았어요. 그런데 제가 자식들 길러보니까 아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. 딸은 좀 잔소리를 많이 해요. 에버스포드 교회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본인들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. 하여튼 제 생각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그 자식 집에서 은퇴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그런 줄 알고 이 다음에 유은성 목사님도 좀 잘 알아요. 네, 잘 알아요. 하여튼 우리 방지일 목사님, 원로 목사님을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모시고 되는 걸 볼 때 내 뒤에 후임 목사가 날 그렇게 데리고 다니겠나. 오늘도 같이 오자니까 같이 안 오고. 자기 뭐 랭이로 갈 일이 있다나? 이러면서. 그러나 딴 때는 잘해요. 오늘만 잘못했대. 정말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. 모세가 은퇴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남기듯이 유 목사님에게 이렇게 남기게 됐어요. 이것 또한 축하합니다. 저 오경석에게 권면합니다. 사랑하는 아들 경석이 어디 있어요? 경석 선생 어디 있어요? 옳지, 옳지.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밥 먹여줄 사람 없어요. 그러니까 섹시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꼭 모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